요즘 같은 한겨울엔 새벽은 유독 캄캄하죠. 이런 칠흑 같은 새벽 누구보다 이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승무원들인데요. 미명의 고단한 삶들과 여명을 향해 달리는 새벽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새벽 2시, 청주의 한 버스 사고지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입니다. 승무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한 구내식당 직원들은 이른 운행을 해야 하는 승무원들을 위해 새벽밥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기 2시 반까지 나오는 거예요. 4시 10분쯤에 식사를 하시는데 2시간을 마쳤어요. 이거. 새벽 4시 15분, 승무원들이 차량 운행 전에 서둘러 식사를 합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은 뒤로 새벽 출근은 일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뭐 5시다, 5시 반이다 그러면 집에서 4시 정도 나와야지, 3시 반이나. 그래서 밥 먹고 커피 한잔 먹고 동료도 이야기하다가 차 좀 정기 좀 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 흑산이라서 그런지 별로 되게 힘든 건 없어요. 현장의 승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누구보다 활기차게 새벽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 힘들긴 하죠. 아침에 새벽에. 남들 안 움직일 때 먼저 일어나서 와야 되는 것도 그렇고 내 스스로가 좀 느낀 게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뭐 그런 생각에 보람도 느끼고. 승객보다 조금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해 더 많은 이들의 하루를 꼼꼼하게 챙기는 승무원들. 요금 수납함을 버스에 옮겨 싣고 차량에 온기가 돌도록 난방 장치를 켜두며 승객 맞을 채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준비를 하고 나가야 출발지에서 기다리시는 승객분들이 또 따뜻하게 또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그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어스름을 뚫고 첫 차가 출발합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기도 전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을 비추는 건 버스 전조등과 가로등뿐이지만 정류장에서 기다릴 승객들을 위해 힘차게 운행을 시작합니다. 버스 승무원들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한 2시간에서 2시간 10분이요. 한 바퀴 도는데. 최고 힘든 게 그 아무래도 화장실 문제죠. 2시간씩 참고 운행을 하려니까.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어 운행 전 물 한 모금도 자제해야 할 만큼 녹록치 않은 승무원의 삶. 그러다가도 첫 버스에 오르는 승객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앞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회사가 멀어서요. 아침 7시에 출근해야 돼서 아침 일찍부터 너무 멀어서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출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잠든 시각. 첫 차에 오르는 수많은 승객들은 생업의 터전으로 향합니다. 승무원들은 이들을 삶의 현장 곳곳으로 실어 나르며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하고 하니까 좋잖아요. 이 그 뭐야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오늘도 내일도 도로 위에서 서민의 발이 되어줄 수많은 버스 승무원들은 고단함 대신 희망을 싣고 새벽을 달립니다.